현대차, 제네시스, 불매운동 조짐 보인다. 현대차의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에 대한 최악의 연비 불량 등 초기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네시스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현대차의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는 지난 9월 주행 중 가속 지연 현상이 발생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엔진 제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재입력해 일부 개선 효과를 봤지만 오히려 리터당 3km 정도만 주행하는 등 최악의 연비 불량 현상이 발생했다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제네시스의 동호회인 현대 제네시스 클럽 www. 제네시스 클럽 KR 은 24일까지 총 67명의 회원들이 제네시스의 연비 불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됐다며 현대차의 무성의한 대책에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밖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맞닿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자사의 최고급 차인 제네시스의 초기 품질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현대차는 제네시스에 대한 주행 중 가속 지연과 최악의 연비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해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자세를 고집하고 있어 고객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동호회의 운영자인 김상준 씨는 제네시스에 대한 연비 불량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현대차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현대차 관계자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연비 불량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한 회원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현대 측의 요구는 상식 밖의 일이다 고분통을 터뜨렸다. 동호회 회원인 백모 씨는 제네시스의 엔진 제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재입력 후 가속 반응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특히 저속에서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엔진 회전수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대 제네시스 클럽 측은 제네시스 품질에 대한 현대차의 자세가 계속 미온적일 경우 현대차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차량 시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